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 네트워크 포렌식 중에서 어떤 피켓 파일, 패킷을 덤프를 뜬 거죠. 피켓 덤프를 뜬 것을 이제 카빙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내부의 그 파일 안에 어떤 정보들을 획득하는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한세 가지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메타프리터, 우리가 보통 이제 공격 프레임워크로 사용하고 있는 그 메타프리터로 실제 어떤 대상으로 공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파일을 이제 피켓 파일로 네, 제가 캡처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 피켓 파일을 저희들이 만약 분석을 했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메타프리터. 뭐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말 그대로 와이어샤크라는 도구가 이 패킷 파일을 분석하는데 제일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패킷 파일을 불러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우리 제가 명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난 뒤에 그 공격을 진행만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패킷들이 여기에 쌓이지는 않아요. 많은 패킷들을 쌓이진 않습니다. 가끔씩 여기 보면은 이제 HTTP 이런 정보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웹을 통해서 공격이 진행됐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파일을 추출을 할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은 왼쪽에서 파일 export 오브젝트에서 HTTP 형식, 그렇죠? HTTP 형식으로 파일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패킷이 이제 HTTP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과 기타 이제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 형태, 뭐 자바스크립트나 그런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HTML 형식으로 이제 전달된 그 값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쪽에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진행하고 난 뒤에 아래 이제 90번대 이제 공격들이 쭉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D, JNZ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HTML 형식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바로 여기죠. 여기인데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누른 다음에 파일을 TCP 스트림으로 하시면은 이게 현재 공격 코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쪽에 지금 현재 요청이 7D 재현 어떤 그 외부 그 공격자 서버죠. 공격자 서버에 공격 코드들이 현재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현재 접속을 하고 난 뒤에 아래 공격 코드들이 이제 진행이 쭉 되면서 사용자의 권한들을 획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메타스프로이트에서 만들어진 그런 공격 코드의 난독화 형식이기 때문에 요거 분석은 이번 강의에서 뭐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격들이 진행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저희들이 요것을 이제 세이브 에이지를 하든지, 아래 이제 세이브 에이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아까 저희들이 나왔던 그 결과값, 여기에서 이스포트에서 나왔던 결과값들을 세이브 올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들이 접근됐는지, 어떤 HTML 페이지에 사용자들이 접근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수 있고 확인을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이제 와이어샤크 쪽에서 확인하는 방법들이죠. 조금은 기능들을 몇 개는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덤프를 뜰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덤프를 뜬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상적으로 또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와이어샤크 쪽에서 이 덤핑, 아까 오브젝트 파일들을 골라내는 것도 하나의 카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켓 파일에서 HTML이든 어떠한 다른 미디어 파일이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 헤더 정보나 아니면 패킷 정보에 있는 헤더 정보를 확인을 해서 그 헤더 정보별로 이제 분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파일들이, 어떤 피켓 파일이 전체 있으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들을 패킷 파일들을 가져왔더니 여기에 MZ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EX 파일, MZ 형식 같은 경우는 EX 파일인 것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Z 파일, 그 다음에 아까처럼 HTML 파일, 이런 형식들을 다 이제 분류를 시켜가지고 사용자들한테 편안하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와이어샤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콘솔에서 그다음 특히 칼리눅스에서 지원되고 있는 도구 중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게 되냐면은 포머스트라는 거. 포머스트는 파일 카빙 기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오픈소스로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메모리 분석을 할 때도 이 포머스트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머스트라는 것들 한번 보면은 인풋 파일이네요. i죠. 그래서 포머스트-i 메타프리터의 pk 파일, 지금 현재 pk 파일의 ng 파일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뭔가 분석이 된것 같지도 않은데 분석이 이제 그냥 카빙이 됐죠. pk 파일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cd 아웃풋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dll 파일, 그 다음에 html 파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포머스트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저희들이 카빙을 하고 난 뒤에 그 확장명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까지 됩니다. 그래서 HTML 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아까 저희들이 봤던 일부 페이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이어폭스, 그다음에 00, 그다음에 별표까지. 왜냐면 이게 다한 번에 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어폭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시면은 이제 칼리눅스에서 파이어폭스가 열리면서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했던 요거 7D 그다음에 JZN 요것이 이제 페이지들이 좀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화면상의 결과를 보면은 3개 정도밖에 안 나왔죠. 그러면 3개면은 아까 와이어샤크에서 나온 정도인데 거기보다 더안 나왔다라는 것이죠. 안 나온 정보의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LL 파일을 가보시면은 이제 DLL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DLL 파일을 이제 파일 정보로 확인해 보면은 MS 윈도우즈에 그 다음에 P 파일 포맷.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현재 덤프가 뜬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너리 분석을 할때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스트링 정보들을 보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링 정보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아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악성 코드를 할수 있는 그 여지의 API들을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보통 악성 코드 특히 이제 메모리 DLL 인젝션 기법에서 사용하는 할때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함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포머스트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조금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한 개, 그 다음에 이제 HTML 세 개. 그러면 뭔가 놓친 기분이죠. 그래서 포머스트 같은 경우에 성능이 한이 정도 수준이라고 여러분들 좀 판단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샘플링은 좀더 많아야 좀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겠지만은요. 자, 근데 이제 TCP 형태 같은 경우에는 TCP 엑스트랙터라고 하는가요? 예, 발음이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요거 사용법도 간단해요. 여기 보면 이제 파일명만 해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웃풋 디렉토리 정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버전은, 예,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옵션들은 다른 것들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파일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F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메타프리터 하시면 똑같습니다. 아까 포머스트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요것도 카빙 때 이제 파일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pk 파일 같은 경우를 조금 중점적으로 찾아내는 그 안에서 이제 파일들 안에 있는 정보들을 찾아내는 그런 파일 기법에 사용하는 도구 중에 대표적인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능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pk 파일을 한번 카빙을 해보시면은 아까보다는 상당히 많은 지금 현재 정보들이 카빙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정확한 정보보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너무 많이 내뱉는 것도 조금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과탐 형식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런 과탐들이 많은지.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다한 번에 열어보도록 할게요. 0000으로 시작하는 파일들을 파이어폭스 쪽에서 쭉 열시면은 이렇게 분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하고 달리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시면은 hfs라고 이렇게 슬러시가 있고 이런 페이지들이 지금 현재 html 페이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쭉 가보시면은 아까 저희들이 찾았던 이렇게 나파운드로 했던 요 정보도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지금 BMP 파일이 안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따 BMP 파일은 아마 여기 있죠. 요거 한번 열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도 7D, G, J, GTN 이쪽으로 간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서 아까 퍼머스트에서 안 나온 것을 확인해보면 이제 HFS라는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 제가 어떤 공격을 했냐면 HFS라는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PK 파일을 뜨는 거예요. 메타프리터를 이용해서 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요 페이지를 가지고 또 요런 추측도 할 수가 있겠죠. 아, 여기는 HFS와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보시고, 그 로고들을 아까 거기에서 와이어샤크나 그런 데서 같이 이제 찾게 되겠죠. 예, 찾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파일 카빙이라는 거, 이게 PK 파일 내에서 파일 카빙을 통해 가지고 이 PK 파일 내에서 어떤 악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악의적으로 했던 그런 행위들을 어느 정도로 이제 좀 추측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제 저희들이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실행 파일들, 아니면 그 메모리 분석 관련된 메모리 파일들, 이런 같은 경우에도 보통 대부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파일 카빙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 가지고 좀 이렇게 행위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제일 대표적인 건 어떻게 보면 메모리 분석 같은 경우에도 그 메모리 내에서 이제 파일들을 다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렌식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분석 같은 경우나 이렇게 파일 카빙 분석 같은 경우들이 좀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이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